북한과 맞닿은 중부전선 최전방도 설날을 맞았습니다. 비록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지 못했지만 병사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최전방을 다녀왔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 속에서도 철통 같은 경계 작전을 벌이고 있는 최전방 GOP 대대. 장병들은 설을 맞아 합동 세배에 나섰습니다.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리운 마음을 담아 가족이 있는 남쪽을 향해 정성껏 큰 절을 올립니다. 식당에는 모처럼 기름진 설 명절 음식을 만드느냐 고소한 냄새와 병사들의 웃음이 묻어납니다. 입대 후 가족 대신 전우들과 함께 맞는 첫 설. 모양은 제멋대로지만 함께 만든 부침개는 꿀맛입니다. 항상 부모님이 해주시는 전만 먹다가 이제 직접 해서 먹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팀별로 벌이는 윷놀이 대회. 모두가 하나 돼 둘러앉아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내무반 박 농구장에서는 신세대 장병들이 제기차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께는 전화로 명절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 사랑해. 오후가 되자 장병들은 명절 기분을 뒤로한 채 평소처럼 철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명절이지만 최전방 초소인 만큼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상황실 안에서도 24시간 매서운 눈빛으로 전방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준비태세 잘 유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전방 병사들의 철통 경계 작전은 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GOP 적 중앙 이상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필승!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